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스타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스타킹을 제가 팔에다 한번 껴볼 건데 얼굴에 얼굴에 쓸 수 있어요. 근막은 꼭 스타킹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탄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놓으면 돌아가요. 보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움직일 때 이거를 잘 이제 원활하게 움직일수록 도와주는데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근육에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근육에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잘 움직여요. 움직이죠.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게 탄력도 있고 보건성도 있는데 이게 움직이기도 잘 움직여요. 근데 나이가 많아지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여기 TV 보시는 분들은 맨날 누워 있거나 이러면 이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근막이 변형되기 시작해요. 엉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근막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이 근육에 붙습니다. 이 근육에 붙습니다.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요 상황을 지금 슐라이 박사님이 근막이 엉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 근처에 근육이 경직이 돼서 통증이 오고요. 딱딱해지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딱 붙은 거죠. 네. 그다음에 요 붙은 상태에서 막 움직이다 보면 여기는 안 움직이고 이 옆에가 움직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인접된 근막을 잡아당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기가 붙어버리면 네네. 이제 어쨌든 근육은 이제 움직이려고 가면 여길 쓸 수 없으니까 이걸 끌어당겨 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전파 근육까지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처음에는 통증이. 그렇죠. 이쪽에 옆에 근막에 문제를 생겼다가 점점 다른 데 근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뽀송뽀송한 옷을 입었을 때는 편한데 그렇죠. 우리 비 맞은 날 옷이 쩍쩍 들어붙었을 때 네네. 계속 움직이면 이쪽 당기는 일로 올라가고 너무, 너무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지금 봤거든요. 참 비유 정말 야 대단하다. 지금 스타킹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인접한 근육이 어떻게 당겨진다는 건지 저희가 인체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디수트 스타킹을 이제 신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전신? 지금 보면 근막이 전신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근막은 당겼다가 놔도 그 부위만 당겼다 놔집니다. 그런데 탄력도 잃고 근육이 만약에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근막을 당겼는데 다른 근막이 움직이게 돼요. 다른 근막이 당겨지면서 다른 근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처음에는 여기 있었는데 점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쪽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우 그런 경우 많죠. 예. 우리가 옷 벗을 때 이렇게 팔 잡아서 쑥 당기면은 이쪽까지 훌라덩 벗겨지는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여기를 당기는 게 여기까지 영향을 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완전히 이세창 씨 지금 천재야. 예 감정이입 내 몸이입 완전히 네 이세창 씨 몸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러다 좀 있으면 옷 벗겠어요. 이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도 사실은 무릎이 아니라 목의 근막이 엉킨 것이 무릎 근막을 엉키게 하고 그것이 무릎 통증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진짜요? 반대로 목이 아픈 사람이 나중에 찾아보니까 무릎 근막이 문제가 생겨서 또 여기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게 되는 거죠. 예, 또 근막과 근육이 엉키면요. 관절 사이를 좁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근막이 엉켜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근막이 엉키면 근력이 떨어집니다. 예, 근력이 떨어지면 충격 흡수가 안 되고 충격 흡수가 안 되면 이제 관절염이 심해져서 통증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